단순히 그게 공무 접수는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아, 그게 내가 그림 빼돌리려고 한 건 어떻게 귀신 같이 알아가지고 그걸 도로 다 챙겨갔더만은. 아유, 아유, 이거 지 덫을 놓든지 해야지. 이거 이러다가는 쥐하고 한 식구 되겠다. 그러게. 에이. 응? 아니 이게 어디로 갔지? 아우, 달순이 여기 고등원에 와서 챙겨갔나 보네. 어? 아유, 하여간에 이거 눈치 하나는 빨려가지고 어쩐다. 아유. 엄마! 아우, 깜짝이야. 아니 왜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정욱이가 시켰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 스케치북을 빼돌릴 수가 있어? 뭐? 내가 공모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잖아. 공모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엄마 꼭 이래야만 했어? 아니 그니까 내가 그 네 그림을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거냐? 결과적으로 그림은 아니지만 내 스케치북 없앴잖아. 아유, 아니 너 대낮부터 술을 마셨냐? 뭔 헛소리야. 아, 네 그림 네가 도로 찾아갔잖아. 내가 평상 위에다 올려놓은 거. 아니, 난 스케치북 보지도 못했어. 내 스케치북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은 엄마야. 어머머머, 이거 참 억울해서 못 살겠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년이 그 애미한테다가 이거 누명을 씌워? 어? 엄마! 그러니까 그깟 공무원은 뭐하러 한다고 이렇게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속을 썩이냐. 정우이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 정욱이 부모 회사가 하는 데라 걱정된다고 그랬잖아. 정욱이 앞에 안 나서 정욱이 절대 모른 척한다고. 뭐?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정욱이 잘 사는 거 부러워가지고 어? 네가 해방이라도 놀지. 그리고 너 이미 그 엄마 만났잖아? 엄마 정말 왜 이래? 그거 우연이라고 몇 번을 말을 해. 아유, 아유, 딴소리 타니 할 것도 없어. 너 이렇게 자꾸 저기 정욱이 인생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나도 너랑 인연 끊는다. 엄마, 응?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한평생을 길러준 사람 말도 개떡같이 알고 있는데 어? 그러면 내가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못할 것 같아? 아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데려다 키우지도 않았어. 그 청계천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둘 거를. 응? 엄마. 아니 그깟 공모가 뭐라고 그냥 이렇게 키워준 은공도 모르고 나대냐. 예? 구두를 만들 것 같으면 계룡이 밑에서 얌전히 배우고 있던지 할 것이지. 어? 아이고, 주제도 모르고 그 큰 회사에 뭘 들어가겠다고 까불어. 어? 달순이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정말 참견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부모라고 자식 인생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 선생. 따님이 나쁜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모에 도전해보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기특하다고 칭찬을 못 해주실 망정. 아니, 이놈이 이... 아,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가던 길이나 가. 할머니가 달순이를 데려다 키웠든 데려다 모셨든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엄마라고 해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나 뭐 콩밥이라도 먹이겠다는 거야? 어? 딸년 공모 못하게 한다고? 어? 콩밥을 먹이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란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달순이 이래 무슨 감나라 대추나라야? 제가 뭐라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하도 말이 안 되게 우기시니까. 아이, 그새 내가 우기든 말든 너는 내 집 일에 끼어들지 마라. 너 달순이 분명하게 들어. 공모 하지 마! 엄마! 영원히 엄마 말 듣고 살 거 아니면 그냥 있어. 엄마도 본인 뜻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